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최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지난 4월 서울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장애인 파크골프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해외 선수들의 참여로 전 세계 선수들의 화합의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제2회 2024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한 가을 하늘 아래 지난 4일부터 3일간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높아진 관심 덕분에 대회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19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와 같이 큰 규모의 장애인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으며 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에서 장애인 파크 골프라는 새로운 분야의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파크골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두 어울리며 즐길 수 있어 인기 스포츠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회 참가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선수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해외에서 시합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해외에서 오신 선수들에게 큰 힘을 좀 주시고 그래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세계에 있는 교포들이나 많은 각국에서 한국을 그리면서 시합을 하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게 황지은 회장님 이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외국에서 출전한 46명의 선수와 각 시도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들의 출전으로 화합과 교류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해외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 came here as a team, 8-member team here to represent this tournament. I've been an athlete for many years, having taken part in so many sports disciplines. This is my first experience that I'm going to have. 자세를 고쳐 잡고 자리를 이동하는 순간에도 높은 집중력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를 숨죽여 지켜보는 다른 선수들도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3일간 이어진 경기를 끝으로 지난 6일 시상식과 폐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을 통해 국제교류와 사회 참여로 인한 장애인 삶의 활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